은혜 씨, 수조 씨 일어나세요. 물이 없어 씻지도 못했어요. 세수도 할 수 있나? 티슈로 닦았어요. 깊은 산속 오지 생활의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세수할 물도 화장실도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바르시는 게 뭐예요? 지금 수분이요. 수분. 이제 좀 건조하면 안 되니까 수분. 저는 우리 빅맨님의 침낭을 제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과잉 충성은 또 좋지 않아요. 군림하되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고 끼니를 굶게. 여기는 아주 원시적인 목적, 비추적인 목적이잖아요. 굶지 않게 해달라. 출발 전 먹을 음식들과 이동 중에 가져가야 할 음식을 고르는 일도 빅맨이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빨집죠. 아침은 저기 누룽지하고 그다음에 스태미너를 위해서 스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하고 스팸 하나 더. 네. 베이컨이로. 자, 가서 하십시오. 빨랑이. 자, 토마토는 다 꺼내요, 그거는. 명수대로만. 왜냐면 가꾸는 못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8시 45분 출발입니다. 아, 분명히 재촉하니까 이게 누룽지가 덜 끓었다. 셰프한테. 자, 자, 숟가락들 갖고 오세요. 시간 줄여야 돼. 왜? 봉봉 씨, 숟가락 갖고 오세요. 저녁 6시 30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금태서 빅맨의 마음이 급합니다. 자, 자, 토마토 드신 분부터 빨리 먹으세요. 45분 출발입니다. 일찍 먹어야겠어. 9시 출발이에요. 빨리빨리들 하세요. 작년 이후로 토마토 안 먹어, 일체. 어? 근육 형성이 보면 안 돼? 아니,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근데 그래서 너 어제 빨간 텐트에서 안 자고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 난 과거에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있어. 지금 새누리 못 받아들여. 자, 다들 모여주세요. 다들 이 텐트 앞으로 모여주세요. 전부 다.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막막한 초행길. 빅맨에게 주어진 것은 GPS 하나가 전부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죠. 쓰고 따라가서 1시에 우리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그 다음 점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구호가 좀 바뀌겠습니다. 아자아자 태섭 화이팅입니다. 태섭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빅맨 화이팅. 아, 좋아요. 아자아자 빅맨 화이팅. 아니야. 아자아자 태섭 화이팅. 좀 더 개인적인 충성. 태섭으로 합시다. 예, 태섭 좋아. 예. 칠레 빅맨 아자아자 태섭 화이팅. 하루 동안 권력을 가진 빅맨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날의 대통령인 셈이죠. 빅맨 근태섭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까요? 또 그는 어떤 형태의 권력을 보여줄까요? 그렇게 출발한 지 한 시간. 아, 잠깐만, 저 앞에 길이 확인.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길인지 이 길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길이 앞에 조금만 가보세요. 거기 길 있나? 길 없어요. 예. 여긴 막혔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빅맨, 빅맨, 요 아래까지 가서 여기서 GPS를 다시 찍어도 늦지 않다니까. 아니, 그럼 이 길로 가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굳이 가서 찍을 필요가 있나? 아이, 빅맨. 저쪽에서 만약에 길이 잘못돼서 우회하는 길이 있다니까 빅맨 물러나라. 씨. 길을 잃자 혼란이 시작됩니다. 목적지가 저기라고 왔다. 그전에 그전에 잠깐. 저기까지 아니야. 빅맨. 자기 봐, 빅맨 여기 봐. 네. 자, 잠깐만. 네. 여기서 앞으로. 길이 저기 보이지? 네. 저 사이길. 어? 차돌. 어. 저기 보이지? 저기가 우리 목표길이라 저기서부터 이제 위로 치는 거라고. 잠깐. 빅맨. 어? 그게 이제 길 여기 보이잖아. 여기. 여기 길이야. 아, 내가 보기엔 저걸 타고 올라가요. 이게 쭉 이거 아닌가? 빅맨 여기 다리 건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우회 갖고 올라가. 저마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빅맨의 리더십은 흔들립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 사실 빅맨의 권위가 없, 권력 관계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아무래도 선배들이 많으시고 해서 그게 어려웠습니다. 빅맨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아까운 시간은 흘러갑니다. 엔간하면 올라가기 전에 SOS를 안 쓰고 싶은데 여기서 SOS를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냐. 쓰지 마요. 빅맨은 하루에 단 한 번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구성원들은 반대합니다. 나중을 대비해 아껴야 한다는 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는 빅맨. SOS 치지 마.
SS 쳤어요. SS 칠라 영수 이렇게 길이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 했다가 저기 가면 영상 확실히 한번 듣고. 가이드가 올바른